안녕하세요. 메이크 오션입니다. 오늘은 한나 칼슘 측정기 HI758의 사용 방법 소개 영상 및 탑 측정기의 비교 영상입니다. 먼저 본체, 증류수와 수조물을 준비해 줍니다. 제품의 구성품은 본체, 씨앗 바이알 주사기, 씨앗 외 다양한 주사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증류수 10ml를 계량해 줍니다. 이때 사용하는 주사기는 오로지 증류수를 계량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이알 병에 10ml를 담아줍니다. 그 다음 씨앗 병에 물을 주사기로 1ml만큼 계량하고 바이알 병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흔들어주고 병의 지문을 모두 지워주고 기계 안에 병을 넣고 시원 상태로 띄워둡니다. 그리고 씨앗 봉지를 영상과 같이 잘 흔들어서 가루를 아래로 모으고 방향을 맞춰서 잘 잘라줍니다. 그리고 입구를 크게 열어주고 영상처럼 한쪽을 잘 접어주고 기기 본체의 버튼을 눌러 0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C2가 되면 병 안에 가루를 모두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증류수에 칼슘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능하며 영상과 비슷한 색을 띠면 증류수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비정상이라고 하면은 약간 보랏빛으로 색이 변해 있습니다. 그럼 본 측정으로 넘어가서 바이알에 증류수 10ml를 주사기로 정확하게 계량해 넣어줍니다. 참고로 칼슘 성분이 없어도 기계 최저 측정기가 200이라 200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씨앗을 1ml만큼 계량해 바이알 병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피펫을 조립해 줍니다. 그리고 물을 계량하는데 영상처럼 눌러주시면 되고 물은 영상처럼 라인이 3개 중 제일 위 3번째 라인에 일치하면 됩니다. 물을 넣으실 때는 끝까지 영상처럼 눌러주면 됩니다. 계량할 때는 반드시 영상을 참고해 중간에 멈추는 지점에서 더 누르지 말고 수족관 물을 계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끝까지 눌러 계량할 경우 영상처럼 세 번째 라인보다 조금 더 위까지 물이 차게 되고 이로 인한 오차는 매우 크게 발생됩니다. 이 부분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사기 누르는 버튼을 중간 멈추는 데까지만 누르셔서 멈추시고 영상처럼 계량해 바이알에 넣어주시고 바이알 병은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 지문과 기포를 제거 후 기계 안에 넣어 줍니다. 그리고 씨앗 봉지를 이전과 동일하게 아래로 가루를 모아 주시고 가루 봉지를 잘라 줘. 입구를 이전과 동일하게 열어 주고 본체 기계 C1에서 작동시켜 0점을 잡아 줍니다. 그리고 병을 꺼내어 가루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털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는 방법은 지금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강하게 흔들어줍니다. 영상에는 기포가 많이 안 생기지만 간혹 기포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최대한 기포를 제거 후 측정해야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측정 후 수치는 378이 나왔습니다. 측정 후 씨앗 및 계량을 할 때 증류수 이외의 물질이 닿은 제품은 반드시 증류수로 모두 충분히 헹궈낸 뒤
보관을 해야 하며 절대 수돗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걸로 헹구셔서도 안 됩니다. 수돗물 사용 시 오차 발생되기 때문에 제품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돗물 사용 시 오차 발생되고 그걸로 인해 계속적인 오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돗물 사용은 절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레드시 프로 테스트 킷의 측정 영상입니다. 먼저 수돗물 10ml를 계량의 병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1번 씨앗을 5방울 넣어주고 충분히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2번 씨앗 가루를 한 스푼 넣어주고 충분히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레드씨에 매우 편한 이 장치를 연결해주고 3번 씨앗을 1mm만큼 계량해줍니다. 그리고 색이 변할 때까지 흔들면서 조금씩 씨앗을 넣어줍니다. 지금 영상상 색이 확실한 변한 시점은 씨앗을 74mm만큼 쓴 시점입니다. 한낱 758을 기준으로 378ppm, 레드씨는 375ppm으로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입니다. 거의 둘의 측정값은 같으며 둘 다 매우 정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셀리퍼트입니다. 먼저 물 2ml를 넣어주고 가루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흔들어줍니다. 그 다음 씨앗을 10방울 넣어주고 잘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씨앗을 1mm만큼 계량해줍니다. 그리고 씨앗을 천천히 넣어주면서 색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영상상 중간에 색이 바뀌는 지점도 굉장히 애매하고 영상 판독상으론 약 0.2mm 남았을 때 색이 변한 듯 하지만 영상 판독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고 약 0.2mm 남았을 때 색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2mm 기준으로 수치는 400ppm이고 지금 레드씨나 한나보다는 편차 상당히 큰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리뷰 영상 마치고 이렇게 세 가지 제품들의 장단점이 모두 있다 보니 영상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가장 편한 측정기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이크오션에서 세 가지 측정 씨앗 비교였습니다.